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 3일 차영자 신임 회장의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차영자 신임 회장은 한인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 3일 펠리세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및 차영자 신임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앤소니 큐리튼 셰리프, 버겐카운티 로레인 조원호 노인 국장과 폴긴 펠리세즈 팍 시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차영자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차영자 신임 회장은 한인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 어른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생으로 목표로 저희 분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학교, 사회복지, 상담센터, 경제부, 사회봉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통해 한층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행사에서 전임 회장들과 협력업체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행사로 모아진 후원금은 상록회 운영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